여러분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신 거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노력만 하면 자신의 꿈을 얼마든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덥기만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춥기만 해요. 또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뜨뜻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그런 구별, 구분이 확실하죠. 그리고 그 계절마다 느끼는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나무들도 울긋불긋 아름답게 그 물들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던 그런 단풍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곤충들도 겨울잠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김장을 담그고 보일러를 손질을 하고 옷가지를 챙기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계절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년기를 봄이라고 하고 청년기를 여름이라고 하고 장년기를 가을이라고 하고 그리고 노년기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꽃피는 봄날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어떤 일들이 사업이 있는지 하는 일이 왕성하고 쭉쭉 뻗어갈 때는 여름과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그것을 인생의 결실기, 수확기, 가을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련의 때 실패하고 병들고 실직과 파산, 고난의 때가 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를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초대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그 인생에 이제 남지 않는 얼마의 그런 시간을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 편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 사도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고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연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고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은 가죽종에 쓴 것을 가지고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련과 환란의 때가 마지막 때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 인생의 겨울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인생의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은 더 나은 미래와 자신의 성찰과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약을 위한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한 나무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겨울 내내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도 이 겨울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런 내면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놀라운 도약의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을 거기에서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려면 따뜻한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드로아 가부에 둔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따뜻한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입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악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 인한 차가운 그런 인생의 그런 겨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해고와 실직의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어떤 데는 인생의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의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어떤 차가운 겨울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의 옷의 그 열기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 만약에 예수님으로 아직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겨울이 오면 못 이겨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의로 옷 입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이 인생의 그런 겨울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뭘 가져오라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처음에 겉옷을 가지고 두 번째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가죽종에 쓴 책이 뭐냐? 양피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런 이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의 가죽에다가 그것을 새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네가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 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도요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안전하게 지내려면 영의 양식을 저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의 우아를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배짱이는 여름날 어떻게 돼요? 나무 그늘 아래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개미는 그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처소에다가 딱 양식을 저축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배짱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듯이 그랬어요. 이 배짱이는 항상 따뜻한 여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떨면서 양식을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했던 개미는 그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을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그 인생의 어떤 차가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유명한 안희숙 여사의 그 스토리가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안희숙 이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그 36년 식민지 생활할 때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20대 이 처녀인데 이제 평양형무소에 구속이 돼가지고 거기 갇히게 되었어요. 물론 거기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도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20대 처녀가 막 일본 순사가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막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문을 하고 치조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저히 그런 어떤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데 두려워하면 그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암송을 시켰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 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인다고 하면 죽음이 두려운데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음성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그 평양형무소에서 이와 빈대와 그 죄수들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냥 신사참배, 신사 앞에 절 한번 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에 보면은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인생의 신앙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보면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목사는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전도사님, 목사님,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는 누구에게도 그 어려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목사는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이렇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겨울을 만났을 때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따뜻한 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뜻한 불이 있으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또 그 다음에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러 갈 때 그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그 겨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이 조선의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니까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했었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 그 차가운 겨울을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인생의 겨울을 이겨냅니다. 왜? 그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이 불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추운 겨울도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반드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아무리 인생에 추운 그리고 배고픈 그런 겨울을 만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 있죠. 그 집에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 그러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마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가하고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20년 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있던 이 요한 마가가 아유 선교사님 나도 좀 끼워주세요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 1차 선교행을 가는데 이 마가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오순절날 120명이 그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요. 고생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굉장히 어떤 좀 환상적인 그런 막연한 그런 추상적이면서 선교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은 낯설고 물설고 길이 안 좋고 이런 음식과 교통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즐거울 거로 생각하고 나도 그 선교여행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돼요? 마가가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몰래 쏙 빠져가지고 도망쳐서 다시 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같이 선교를 갔는데 이거 어디로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찾고 난리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어떻게 된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마가가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우리가 옛날에 선교했던데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가서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가가 있잖아요. 아우 선교사님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 너희놈 지난번에 너 우리하고 선교 간다고 따라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중간에 어디로 새가지고 우리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너희 말 안 돼. 그런데 바나바가 뭐래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아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데리고 가자고. 그럼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 저놈 또 가서 이번에 어디로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고. 아유 이 젊은 사람이 실수한 걸 가지고 데리고 가자고. 안 돼 가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야 이 바나바 바울 두 사도가 대판 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타협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역을 간 거예요. 둘이 갈라져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은 뒤에 보면 마가는 변해가지고 마가복음도 쓰고 부잣집 아들이라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라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가서 막 헬라어로 뭐 다 유창하게 아람어로 막 통역을 해주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났어도 아직 바울하고 이 마가가 화해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돌아온 삶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돌아보니까 마가한테 그때 서운하게 하고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가를 이제 용서해 주고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 겨울을 잘 이겨내려면요 훈훈한 사랑의 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슴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지 몰라. 이런 가슴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가는 누구입니까? 아직 여러분이 마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있잖아요. 가족 간에 그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그런 가운데서 그 가정의 어려움이 와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그 가정은 그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그 열기가 있는 가정은요 어떤 그 가정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다 녹여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할 때 그것을 있잖아요 다 그 사랑의 열기로 녹여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향미소에서 여러분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은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사모님도 훌륭하지만은 평양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 면직을 당하고 이제 교회 사택에 쫓겨나가지고 오갈 곳이 없어서 기생들이 살던 집을 한 칸을 세뇌가지고 사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순사한테 걸리면은 유치장에 가야 되고 굉장히 혼을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목사님의 가족과 그 목사님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노모가 계시고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은 그 한국교회에 몰아친 신사참배 그 차가운 겨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아직도 친구나 직장 동료나 사장님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마가를 데려다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화해의 악수를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훈한 사랑의 열기로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못 이겨요. 나 혼자서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저 자랐으니까 알지. 이제 초저녁에 막 장작을 피우든지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놓으면 온돌방이 따뜻해. 근데 새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식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한 이불 속에서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의 체온으로 서로가 녹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추운 밤을 그냥 춥지 않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저축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잖아요. 네, 힘이 없어서 못해. 나이가 먹으면 우리 노년기를 인생의 겨울이 한다니. 나이가 먹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힘 있을 때 봉사해. 여러분, 또 돈이 있을 때 열심히, 돈 다 떨어질 때 인생의 겨울이거든요.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고 베풀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도 읽으세요. 저도 보니까 지금은 제가 30분 이상 제가 독서광인데 아 진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제가 책을 읽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인데 지금은 30분만 읽으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글씨가 흐리대. 제가 지금도 잘 보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왔는지 가서 측정하면 막 1.5 나오고 1.2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 성경을 보면 이거 눈이 아파가지고 이거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돋보기를 했다가 또 그 다초점 그거를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집중이 안 돼요. 읽어도 집중이. 아 그래서 성경을 젊어서 많이 읽어요. 또 기도도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 기도가 진짜 오래 할 수 있지. 이게 나이가 먹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씀이 그게 진짜더라고. 보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야 오랫동안 하지 힘이 없으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겨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겨울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겨울이 온 다음에 그때 막 추위 속에서 하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저축해 놓고 성령의 불을 받아 사랑의 온도를 높여 놓고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질 않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한 놀라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